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걱정을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먼저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드릴 수 있었다고 옹호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집불통 대통령이 국정 기조 쇄신을 바랐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잠시 뒤 야당과의 원내 협상을 이끌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추경호, 이종배, 송석준 의원의 3파전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오늘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40대 남성이 또 다른 유튜버인 50대 남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